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도오독 금융상식 심화이론 두 번째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체국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체국 예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체국 예금이 있는 것이야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고요. 예금 상품의 이 특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금 상품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예금 상품의 특징은요, 뭐 이렇게 아주 뭐 복잡할 건 별로 없어요. 예, 몇 가지 특성만 딱 기억해 놓으면 그만입니다. 이 뭐랑 비교해서 그러냐면요, 우체국 보험 상품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딱 구분이 될 거예요. 우체국 보험 상품은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그 내용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막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예금 상품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뭐 우리가 돈을 맡겼다 찾았다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특성을 가졌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이제 적당히 정리해 놓으면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우체국 예금 상품의 개요입니다. 우체국은 예금 상품 개발 시 세 가지를 고려해요. 수익성과 공공성과 안정성의 세 가지를 고려한다. 자, 우체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어떤 이 업종의 성격상 공공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 어느 금융기관이든. 그런데 우체국은 그 특성이 훨씬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강조하고 안정성도 확보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뭐 태생적인 제약 조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각각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익성도 추구는 해야 됩니다.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특별 회계로 따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수입을 가지고 별도의 지출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남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남은 돈을 갖다가 사실은 뭐 이건 또 깊은 얘기긴 하지만 우체국 이게 그저 우편 사업이 좀 적자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자 부분들 좀 메워주는 기능도 해요. 뭐 아무튼 부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거나 예금에서 돈 좀 또 이게 좀 남겨야 된다. 아무리 국가 운영하는 거지만 자체적으로 최소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익을 좀 남겨야, 그래야지 우체국 내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에도 조금 이제 눈을 돌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 상품은 예금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그러면서도 공공성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경제 공익 증진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 있습니다. 안정성 부분인데요, 예금이 전체 자산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예금이야 일단은 이게 예금자 보호 대상이 당연히 되고요. 우체국의 예금은요 100% 전에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위험할 건 없고요. 우체국 자체에서 놓고 보더라도 요게요, 예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잘 세세한 이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수익성과 공공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좀 챙겨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수익성과 공공성과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잘 챙겨놓고 갑니다. 자, 기억합니다. 예, 수익성,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안정성. 세 가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예금 상품의 이자율을 또 봅니다. 우리가 예금을 맡겼을 때에는 이자 소득을 또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 직전에 오늘 금리가 어떻게 되나, 예금 상품 가입한 금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요구불 예금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1%대 뭐 이렇게 됩니다. 상품에 따라서 좀 1% 초반대도 있고 좀 뭐 중후반대도 있고 하긴 한데 우체국 예금 자체가 금리가 1%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구불 예금이. 자, 그런데 지금이야 다 뭐 예금 금리가 다 저금리 상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억울한 거는 내가 빚을 내서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또 득달같이 올리는데 그런데 또 요 뭐예요 이저 이자 소득은 빨리 안 늘어요. 예,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고 낮아질 땐 또 빚의 속도로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러기도 합니다. 좀 억울하긴 한데 아무튼 뭐 지금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는 되고 있어요.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저금리도 사실 보면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덩어리가 좀 나눠지는 거죠. 기본 이자율이 있고 우대 이자율이 있습니다. 기본 이자율은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중 이랬어요. 그러니까 총 이자율 중에서 우체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로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금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금리 정책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로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금리 이게 기본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이 상품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상품에서 이제 주고 있는 지불해 줄 예정에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자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자율이 있고요. 그런데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 중에서 상품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금리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금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대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우대 이자율이라고 해요. 우대 이자율. 그래서 이 우대 이자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제공된다 그랬으니까 뭐 가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다르겠죠, 그죠? 어떤 이제 조건에 충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자율의 토대 위에다가 우대 이자율을 쌓는다. 그래서 요거를 뭐 굳이 도식으로 나타내면 요런 식으로요. 예, 여기가 이제 기본 이자율, 기본 이자율이 있고요. 여기 이제 우대 이자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다. 요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좀 선별적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건의 충족이 있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선별적으로 얹어지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 상품 크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치증 예금이면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정기 저축을 해두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치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치증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적립식 예금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뭐 달달이 보통은 다달이 이렇게 해서 적금의 형식으로 붙는 것이죠. 정기 적금 이런 게 이제 적립식 예금입니다. 거치식 예금은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 예금이다 그럴 때 적립식이라는 것은 쌓아 올린다는 의미잖아요. 쌓아 올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예금도 있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돼요. 기타 예금은 크게 우리가 주목할 건 없고요. 국고금 예금 정도 있을 텐데 곧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요구가 있으면은 지불해줘야 될 예금이다.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롭다. 내가 넣고 싶을 때 넣고 찾아 쓰고 싶을 때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이 바로 요구불 예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 종류를 보니까 먼저 보통 예금이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요. 예익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입출금이 아주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 예금도 유사한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이제 뭐 조건이 조금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축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예금보다는 금리 수준을 조금은 더 올려주는 이런 이제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 둘은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수시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예금들이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MDA가 있습니다. MMDA가 있는데 MMDA 기억나시죠? 그죠? MMDA는요 목돈이 있는데 그 목돈을 단기간
이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럴 때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거를 이제 단기에 이 목돈을 잠깐 은행 같은데 금융기관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우체국을 포함해서요. 우체국도 이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듬뿍 우대 저축예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개인 MMDA 상품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그래 돈을 넣어놨다가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 빼갈 수 있는데 금리 수준이 기존의 어떤 예금들보다는 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돈이 대신에 이제 조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뭉칫돈을 넣어놓는 거라서 그거를 유치하려고 약간 이자율을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 바로 MMDA 상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듬뿍 우대저축 예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MMDA 상품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포스트뱅크 예금이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 가입하고 별도의 통장 발행 없이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 보니까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주로 가입하는 것인데 우체국 창구에 와서 이거 할래요 한다고 해서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우체국 창구에서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통장이 없어요. 별도의 통장이 없다. 온라인 전용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통장 없이 전자금융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게 e-포스트뱅크 예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겠잖아요. 그죠? 온라인 전용 상품들이 좀 있어요. 예, 우체국 금융상품 중에 온라인 전용 상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e-포스트뱅크 예금 요거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든든 MMDA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개인 MMDA도 봤었는데 이번에는 기업 MMDA 통장이 또 있는 겁니다. 법인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 그러니까 뭐 임의단체 이런 거 말고요. 이제 고유 번호증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실체가 있는 단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나름의 공인을 받고 있는 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개인 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럴 때 법인의 형식을 통해서 주식회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 기업의 형태를 띠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그냥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인 사업자다 그랬을 때는 이게 지분 관계가 100% 내 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법인이다 그랬을 때는 이 지분 관계를 복수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갖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기업 든든 MMDA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치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해 준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자,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생활 안정하고 경제활동 지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요 통장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당연히 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그리고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같은 이런 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저소득층의 생활에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푼 한 푼이 진짜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으로 이걸로 이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돈을 다른 데 지고 있는 빚 때문에 그 빚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야, 너 내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너 근데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더라? 야, 그거 뭐, 내 돈 먼저 갚아! 이러면서 이 들어오는 돈들을 압류를 걸어버리면,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안정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요런 돈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은 압류가 방지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예, 공익 목적의 통장, 공익 상품으로, 공익 예금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압류 방지 수급금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한
예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된 돈,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압류를 못하게 요거를 방어막을 세워주는 예금이 바로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예전 표현으로 보면 아주 예전 표현입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생활보호라는 얘기를 아예 뭐 안 쓰는 바는 아니겠지만 이제 명칭 자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말로 바꿔냈어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바뀌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이게 이제 안착되어 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가족수 고려해가지고요. 기초생활의 생활비를 설정을 해요. 매년 설정을 해서 그 액수에 미달되는 소득을 거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저것이 이제 본인의 기여나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에 해당되고 또 소득이 별도로 없다 이렇게 하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의 노인 세대를 보면, 이제 옛날에 없는 살림에 자식들 또 대학 보내고 교육시키고 뭐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의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 빈곤율이 뭐 1위. 그리고 또 노인 자살률도 1위 뭐 이런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고요. 그것이 이제 이후에 노령이라는 말은 빼고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또 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자가 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면은요, 아버지를 잃었건 어머니를 잃었건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곤궁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호 대상으로 삼아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가 있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들도 요급 예금 중에 하나인 행복지킴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 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데 이거를 이제 요 통장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압류를 방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기억하시죠? 그죠?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자 꼭 이 나이를 규정해서 노인들만 대상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노인성 질환 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 국민이 다 이제 보험금은 내야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노인성 질환에 걸리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후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별다른 이제 소득원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보호 대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60세가 안 됐더라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거나 했을 때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의 수급자가 또 여기에 들어옵니다.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뭐 전국민 보편지급이에요. 지금 보면 전국민 보편지급인데 그런데 이제 아동수당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액수가 크진 않아요. 막 10만 원 선 뭐 이렇게 해서 아이 한 명당 이렇게 이제 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한다는 얘기는 뭔지 알겠죠? 뭐 스스로 이제 생활해야 되는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재난적인 어떤 일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행복지급 통장에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 대상자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잘 익혀 놔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노후에 관련돼서 자꾸 이제 생활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한 예금이 됩니다. 우체국 선거비 관리 통장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관리 운영하는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 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경비 관리를 위한 입출금 전용 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기간을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해서 우체국 선거비 관리 통장 독특하죠. 이건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가입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여기 보면은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경비 관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통장이니까 선거철에 잠깐 반짝 운영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선거 기간 전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통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비 관리 통장이 있고요.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전용 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조달청이 있잖아요. 조달청이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청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네 개 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달청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조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이걸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조달청에서 이런 거를 관장하지 않고 과거에 여기저기서 다 자기네 관련된 것들을 관리할 때에는 그때는 아무래도 비위 같은 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조달청을 만들어서 일어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조달청에서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이 있어요. 이제 어떤 공사 입찰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요 공사대금을 줬어.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 이게 있잖아요. 시행사, 시공사 이런 게 막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막 또 하도급을 주잖아요. 하도급을 주는데 뭐 하도급에 도급에 도급에 이거 막 꼬리를 물고 막 2차 3차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명 건설 업체가 아파트 짓다가 막 붕괴되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그 구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건 물론 국가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보면은요 직접 자기네가 짓지 않아요. 네, 직접 자기네가 발주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건설하고 그러지 않고 요거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 따로 있고요. 거기서도 또 하청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위에서 떼어가고 중간에 떼어가고 이 공사 대금을 이 중간중간에서 다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자락에 있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요. 기간을 단축해라라는 압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원가 절감하라는 압박도 이제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정해진 가격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남겨 먹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압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기서도요 구조는 이렇게 하도급이 쭉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국가는 뭐 돈을 밀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건설과 관련된 공사 대금을 줬단 말이에요. 줬어요. 줬는데 이것이 밑에 하도급을 담당하는 업체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고 중간에 걸려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옆에서 거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출금은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이체 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우체국 창구, 전자금융, 자동화 기기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이체 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안 주고 이거를 중간에서 딴 데로 유용하거나 하는 것을 나중에 쉽게 그러고 이제 딴 데다 돌려막기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에 이체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만 예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통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체국 다드림 통장이 있습니다. 다드림 통장이 있는데요. 예금, 보험, 우편 등 우체국 이용 고객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래 실적별 포인트 제공을 해줍니다. 자, 보면 거래 실적별로 포인트를 제공해주고요. 패키지별로 우대금리를 줍니다. 우대금리를 주고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입 대상자는요. 주니어 패키지에는 가입을요.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이 주니어 패키지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패키지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실명의 개인이에요. 직장인으로 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어디에 월급 받고 다니는 직장인 아니고 봉급생활자 말고 이제 사업자다 했을 때 개인사업자나 법인 단체가 또 가입할 수 있는 또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그러면요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에요. 이게 이제 50세가 실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50세가 실버라고 봐야 되나요? 실버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잖아요. 그죠? 지금의 50세면은 나이가 그냥 한참 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수명이 이제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요런 기준은 돼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일단은 원래 내가 다녔던 직장에서는 이제 밀려날 때쯤이 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50세부터는 뭔가 좀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또 봐서 이제 민간기업체 같으면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실버의 대상에 50세로 대상 범위를 더 넓혀놨어요. 그리고 우체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패키지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하는 게 우체국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잖아요. 자금을 가져다가 수신 받아서 이거를 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체국 입장에서도 아니 기왕이면 좀 더 가입 대상자 넓히는 게 좋지 가입 대상자도 축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 50세까지로 이렇게 확장해 놓고 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베이직 패키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이 폭이 넓죠. 네, 그렇게 되는데 금융기관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실적 포인트도 주고 우대금리도 주고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한다. 특히 패키지별로 이제 서비스를 또 이제 우대 서비스를 조금씩 다르게 이제 설계해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이 우체국 다드림 통장에 대해서는 요 가입 대상자 패키지별로 가입 대상자의 기준을 이 나이 기준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우체국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 통장이 있습니다. 자, 이건요 공무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이것도 연금과 관련된 거라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 구조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직역 연금들이 있어요. 특수직역 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다음에 또 사학 연금이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우체국에 이제 근무하는 계리직 공무원 등 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별정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별정 우체국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수급권자가 되어 있을 때 이들의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금의 상품을 하나 설계해 놓은 건데 그게 바로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이다 그랬습니다.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이거는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 등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요, 국가에서 이렇게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 가지고 지급해주는 돈, 이런 것들이 압류 방지 대상 주로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 연금 관련된 거, 노후와 관련된 것들이 압류 방지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분들이 보훈급여금 같은 걸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람에 뭐 변변히 직업을 못 갖고 이렇게 나중에 생활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헌신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 맞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분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훈급여금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생활의 기둥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압류를 걸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카바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 되어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보훈급여금뿐만 아니라 참전 명예수당 그리고 고엽제 수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엽제는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 용사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보면 미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 정글에서 이 전투를 벌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죽이려고 하늘에서 고엽제를 막 이제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더운 날씨에 위에서 막 물을 뿌려주니까 뭔지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려주니까 시원하다고 그걸 막 맞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고엽제.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엽제 수당을 드리고 그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우체국 생활든든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소외계층 중 하나인 만 50세 이상의, 또 여기도 만 50세 이상을 시니어 고객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요 고객의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50세가 됐다고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65세 이상이 돼야 되지만 기초연금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급여, 그 다음에 용돈 수령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및 체크카드 이용 시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우체국 보험료 자동이체 같은 것을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과금의 자동이체 같은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때 캐시백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구, 소포, 할인 쿠폰 같은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특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이제 대상인데 여기 보니까 일단 금융 수수료 면제, 그리고 이제 자동 이체 같은 거 할 때 캐시백, 그리고 창구 소포에 대한 할인 쿠폰 이런 게 이제 혜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체국 페이든든 플러스 통장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체국 예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포스페이를 통한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이용 실적에 따라서 우대 혜택 및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체국 페이든든 플러스 통장은 포스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예, 이 어플을 통해서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요거의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소기업에게도 우대금리를 준다 이렇게 해서 페이든든 플러스 통장 보시고요. 우체국 정부보관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보관금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국가기관의 돈을 출납공무원이 따로 배치가 돼가지고 이 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국가기관이 정부보관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부보관금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 빼쓰고 돈이 생기면 집어넣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통장으로 우체국 정부보관금 통장이 있습니다. 자, 청년 미래든든 통장이 또 있습니다. 대학생, 취준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서 여기도 이제 금리 우대인데요. 청년 미래든든이니까 여기 이제 대상자가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금리 우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창구 소포 할인 쿠폰 같은 거 주고요. 이런 혜택을 줍니다. 여기도 이제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그리고 창구 소포 할인 쿠폰 이런 거 정리해서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체국 희망 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산업재 보험급여, 수급권제 보험급여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재, 보험급여, 수급권제입니다. 이 희망 지킴이, 희망 지킴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세요 라는 이제 취지를 담아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4대 보험이 있는데, 4대 보험을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나가 이제 고용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이제 산재보험이 있거든요. 이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 산재보험 수급권자면은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얘기니까요. 이분들의 보험급여 요거도 압류방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요 돈으로 입금을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건설 하나로 통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이용 고객을 우대하는 전용 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이제 이용 고객이고요.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대금 혜택과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취업 이름 통장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잖아요. 2021년도 교환으로 공부해 놓으셨던 분들은 뭘 하나 제외하셔야 되냐면 영리한 통장이 없어졌어요. 영리한 통장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우체국 취업이름 통장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구직촉진수당 등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구직촉진수당 같은 거 요겁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원하는 일자리의 이 폭이 좁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바뀌고 기계화되고, 또 그 다음에 IT 분야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 사람을 뽑아야 될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럼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고, 그래서 국가가 구직촉진수당 같은 것들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버티면서 취업할 때까지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청년층이 집에다가 손 벌리기도 어렵고, 집이 또 살림이 또 넉넉지 못하면 더더군다나 더 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이런 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요게요, 예,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활용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하나가 이제 없어지고 아무튼 하나가 더 생겨서 총 19종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불 예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거치식 예금이에요. 거치식 예금인데요, 목돈 굴리기 예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기 예금 같은 게 요게 아주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의 약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는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 시에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거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거치식 예금의 기본 상품이다. 이거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거치식 예금이다 그랬을 때 이게 정기 예금 같은 걸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에 응용 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용 버전들이 있는데, 챔피언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입기간 및 이자 지급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정기예금이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딱딱하잖아요. 보니까 약정기간을 정해,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약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는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만료 때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중간에 절대 못 깨냐? 필요하면 깨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대신에 약속된 이자는 장담을 못합니다. 이 약속된 이자를 그대로 받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요게 이제 정기예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챔피언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는요, 가입기간 요거를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 월, 일 단위를 고객이 선택한다. 고객이 미리 이제 이게 다 세팅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객이 가입 기간도 선택하고 이자 지급 방식도 만기가 됐을 때 그때 일시 지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복리 계산을 했을 때는 이자가 계속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월 이자 지급으로 되냐,
만기일이 됐을 때 거기에 일시지급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의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거를 이자를 중간에 이자 부분을 어떻게 또 취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자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세요. 더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게 챔피언 정기예금이다. 아니,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인데 이거 고객이 챔피언이에요. 고객이 왕이죠. 왕보다 높나 낫나? 낫겠다, 왕보다는. 그래도 챔피언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챔피언 정기예금. 이렇게 막 기억하는 거야. 막 어지러라도. 아, 그렇지? 아, 내가 챔피언이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다 설정할 거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성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과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그리고 골수기증 희망 등록자, 헌혈자, 입양자 등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이다. 그래서 이웃사랑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보시면요, 요렇게 이제 소외층 있잖아요. 소외층들이 가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는 목돈 굴리기예금이니까 그나마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 소외계층들이 그래도 알뜰살뜰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이걸 굴리려고 하는 거,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럴 때, 예, 그럴 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뭔가 좀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 나눔 실천자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사회 소외층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사랑 나눔 실천자, 그리고 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 이렇게 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들이 많으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노인이 많아요. 농어촌으로 가면 젊은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노인 인구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제 공익형 정기예금으로 이웃사랑 정기예금 같은 거를 이제 가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거는 다만 요구불예금 형태가 아니고 거치식 예금 형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퇴직연금 사업자, 요거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금은 우정사업본부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협약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우체국에 한해서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한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포스트뱅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또 이가 붙었네요. 그죠? 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전용 상품이에요. 이가 붙었잖아요. 온라인 예적금 가입, 그리고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해 주는 게 이 포스트뱅크 정기예금입니다. 온라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우체국에서도 인력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대금리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계리직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천천벽력 같은 소리죠. 사람을 들뽑겠다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어쨌거나 이렇게 이건 방향성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온라인 전용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20에서 40대 직장인, 그리고 이제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해서 급여 이체 실적,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약정 고객, 그리고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 고객 등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40 플러스 알파인데, 그래서 연령대가 20대부터 40대까지예요. 근데 직장인하고요, 카드 가맹점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급여이체 실적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카드 가맹점이면은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약정 고객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법인도 들어오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약정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 고객 우수고객이 있습니다. 우수고객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체국 ISA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앞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ISA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 자격을 갖춘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 등 ISA 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ISA 편입 자산의 운용을 위한 전용 정기 예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SA로 모은 돈 있잖아요. 이거를 운용하는데 이게 이제 보탬이 되라고 우체국 ISA 정기 예금 같은 상품을 출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SA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탁업자와 금융투자업자 등 ISA 취급 금융기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소상공인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상공제에 가입하거나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 평균 잔고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우상공제도 기억나시죠? 예. 이게 이제, 노란우상공제라고 하는 것이 이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란우상 공제에 가입해서 혜택을 주자는 건데 이걸 우체국이 이제 이거를 제휴를 맺어가지고 여기 우체국에서도 가입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연결해가지고요. 요 노란우상 공제에 가입하거나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 평균 잔고 실적에 따라 그랬으니까 노란우상 공제에 여기 가입을 해도 혜택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 평균 잔고 실적에 따라서도 우대금리가 되는 이런 상품이 됩니다. 근데 다만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체국 파트너 등등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회전주기를 적용해서 이거를 통해서 고객의 탄력적인 목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계약 고객 및 예금 거래 고객을 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전주기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제 적용 해가지고요. 탄력적으로 목동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혜택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우편 계약 고객 있잖아요. 우체국은 우편 사업을 한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특히 우편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금 거래 고객도 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정기 예금입니다. 파트너 등등 정기 예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우체국 편리한 이의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 재예치, 만기 자동 해지 서비스로 편리한 목돈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정기 예금입니다. 이의가 들어갔으니까요. 온라인 디지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편리한 이의정기 예금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입금한다든가 비상금을 출금한다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또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자동 재예치한다든가 만기화되면 자동 해지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의 서비스를 부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외돈이 생겼을 때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성질들이 부과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유자금 추가 입금 긴급자금 분할 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추가 입금하는 것도 되고요. 중간에 그리고 긴급자금을 분할해서 그러니까 입금을 해놓은 덩어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덩어리 중에서 분할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일부를 꺼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해지가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넣는 것도 수시로 넣고 그리고 뺄 때도 그 중에서 덩어리 나눠져 있는 것을 일부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예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50세 이상의 중년층 고객을 위한 우대이율 및 세무, 보험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버우드의 정기적금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과 유사하게 실버우드의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시니어,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그 나이 기준은 50세 이렇게 이제 설정돼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오고 해서 총 11종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적립식 예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돈 마련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적립식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금하고 사실은 뭐 이제 등치시켜서 봐도 무방하다 할 만큼요, 이 나머지 상품들도 정기적금의 성질을 베이스에 깔고 있다, 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립한다는 얘기는 쌓아 올린다는 얘기니까 당장에 목돈은 없는데 이것을 있잖아요, 조금씩 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이제 내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예금으로 넣어서 나중에 가서 목돈을 창출하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목돈 마련의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약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예금자가 일정 금액을요, 일정일에 예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금자가 일정 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쌓아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2040 플러스 알파가 또 나왔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목돈 굴리기 예금에서도 있었는데, 이 목돈 마련 예금에서도 2040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유사해요, 되게. 그리고 내용도 20에서 40대 직장인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가맹점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서 급여 이체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이용 고객, 그리고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요,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회소외계층 및 농어촌 고객의 생활안정, 그리고 사랑 나눔 실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서 이제 우대금리의 금융혜택을 적극 지원하는 공익형 적립식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새출발 이제 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출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가입 대상자별로 해가지고 새출발 자유적금 안에 새출발 희망 상품이 있고요, 새출발 행복 상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대상자가요, 새출발 희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출발 행복에는 헌혈자, 입양자, 장기골수기증자, 다자녀가정, 그리고 이제 부모봉양자, 농어촌 읍면단위 거주자, 그리고 개인 신용평점 상위 92% 초과 개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종사자,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새출발 희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지금 당장 상황이 좀 이렇게 여유롭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요. 그거보다 좀 폭이 넓은 게 새출발 행복이에요. 그거보다는. 그래서 사회에 뭔가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이제 이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반적인 대상자들을 다 넣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신용평점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죠? 예, 상위 92%의 초과 개인. 상위 92%다, 라고 하면은요, 상위 92% 초과 개인이다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평점에서 8%만 제외를 한 거잖아요. 그죠? 8%. 그래서, 이게, 하위 70이면 하위 앞에서 보면 기초연금 같은 거 얘기할 때 하위 70%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70%잖아요. 상위 90이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해서 92%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과하는 개인,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상위 92% 초과 개인, 여기가 이제 새출발 행복의 대상자가 되고, 협동조합 종사자,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새출발 행복의 가입 대상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 있는데요. 주거래 고객 확보 및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각종 이체 실적 보유 고객,
그리고 우체국 예금 우수 고객, 그리고 장기 거래 등 주거래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우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기본적인 금융 생활을 많이 해요. 우체국이 주거래 금융 기관이야. 그렇게 돼 있는 분들한테 아 이거 우리 저 우대해 주는 거 있는데 목돈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제안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 이제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체국 다드림 적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이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사회 소외계층, 단체 가입, 가족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만 19세 미만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아이러브잖아요. 아이러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회 소외계층이거나 단체 가입이거나 가족 거래 실적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우체국 주니어 보험에 무료 가입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우체국 주니어 보험에 무료 가입이 된다. 그리고 캐릭터 통장하고 그다음에 통장명 자유 선정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끔 이건 아주 소소한 행복이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좀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자동 JH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제 부가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클 때까지는 이게 뭐 만기가 되더라도 자동 JH 되게끔 이렇게 해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튀어 나왔습니다. 특히 우체국 주니어 보험에 무료 가입해 주는 것은 굉장한 좋은 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우체국 적금을 들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의 짜투리 금액을 매월 이 적금으로 자동 저축하는 서비스인 짜투리 적금 저축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체국에 요구불 예금을 가지고 있어요. 요구불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이걸 매달 그걸 거래하다 보면 만 원 이하의 이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58,700원이 있었다 그러면 그 8,700원을 떼다가 이 적금으로 이체해서 자동으로 저축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체국에다가 수시 입출식 예금을 만들어서 용돈 같은 거 생기면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짜투리 금액은 자동으로 아이러브 적금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험에도 무료 가입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이제 좋은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우체국 마음이 든든 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하는 기혼 여성 그리고 다자녀 가정 등 워킹맘을 우대하고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목돈 마련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든든 적금 워킹맘 그래서 마음이 든든이 마음이 든든 워킹맘을 우대한다. 그리고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목돈 마련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킹맘하고요 다문화 한부모 가정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실적 해당 시 우대 혜택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에 이게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포함해서 워킹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체국 수시 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30만 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부가 서비스로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우체국에 수시 입출식 예금이니까는 요구불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일로 월 30만 원 이상씩 적금을 들을 거예요. 그러고 하면은 우체국 쇼핑에서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같이 모아 적금도 있는데요. 이것도 말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그죠? 같이 모아 적금이야. 여행 자금이나 모임비 같은 거 목돈 마련을 여럿이 같이 모아야 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이 모아 적금 이래가지고 혜택을 우대 혜택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주에게 자동 매월 이체 저축 현황 알려주는 자동이체 알림 서비스 그리고 모임 추천 번호에 등록한 인원 현황을 알려주는 모임 적금 알림 서비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유지되는 데에도 뭔가 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부가 서비스를 그러면서 이렇게 여럿이 같이 돈을 모아야 될 때 그 돈 자기들 그냥 누구 개인 이름으로 해서 통장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대충 넣어놓지 말고 여기로 해서 적금으로 모으세요라고 이제. 유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예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또 이것도 통장 명칭을 자유로이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뭐 때문에 이걸 모으는지 이런 것들의 명칭도 부여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우대 서비스가
들어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체국 장병 내일 준비 적금도 있는데요. 국군병사의 군 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이 됩니다. 우체국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자, 가입 대상은 현역병이 되는 거고요. 상근 예비역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수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은요, 전역 예정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군 복무할 때 월급을 꽤 주잖아요. 꽤 주잖아요. 저도 만 원 안 되는 돈 받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까지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됐고, 100만 원까지도 아직 안 됐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 수십만 원씩은 받으니까, 그 돈으로 모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모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예금의 저축한도가 있는데요. 매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이 가능해요. 매월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 가능하다. 왜냐면 또 그 안에서 써야 될 돈도 있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쓰고 20만 원씩은 꼬박꼬박 모아라, 이렇게 권장하는 좀 측면이 있고요. 장변 내일 준비 적금 상품 판매하는 모든 취급 기간을 합산해서 고객의 최대 저축 한도가 월 4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두 군데 정도 얘는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체국을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취급 기관들이 있어요. 국민기업, 신한, 우리하나,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은행까지 포함해서 14개의 취급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뭐 이제 SC제일은행 같은데 이런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은행이라고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 들어와 있는 게 거의 다 들어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체국 매일 모아 이의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매일 저축 및 매주 알림 저축 서비스를 통해서 소액으로 쉽고 편리하게 목돈 모으기가 가능한 디지털 전용 적립식 예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축, 매일 자동이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전용으로 해가지고요, 디지털 전용으로 해서 적립할 수 있는 적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푸르니 적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설된 건데요, 여기에서 한 종이 늘어난 겁니다. 하나가 신설됐는데 뭐가 빠진 건 없이 적립식 예금에서 하나 늘어난 거예요. 친환경 지킴 약속으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는 종이 통장 없는 모바일 적금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이란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오픈뱅킹 이용 시에는 우대이율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우체국 통장을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의 이제 서비스까지도 같이 이용하는 게 오픈뱅킹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생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종류들을 쭉 열거하느라고 별로 좀 강의가 재미가 없네요. 강의가 재미는 없는데, 자꾸 익히시고 비교 분석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있잖아요. 개수. 요거 세 가지 종류 기본적으로 나왔잖아요. 세 가지의 이제 예금의 형태를 놓고 그 안에서 각각의 몇 종류가 있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명을 쭉 열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외우셔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외우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통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야, 이 내용이 뭐였더라?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 몇 개 특성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막 쓸 정도가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완벽하게 능수능란해지는 겁니다. 그 정도 해주실 거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암기 꼭 그렇게 해두시기 바라고요. 기타에는요, 국고예금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정부의 관서 운영 경비를 지급하는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 사용하기 위해서 개설한 일종의 보통 예금이 국고예금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요. 예, 정부의 관서 운영 경비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관서 운영 경비예요. 관서 운영 경비를 지급하는 이제 출납 공무원이 자기가 이제 관서 운영을 위해서 받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트로 먼저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넣어놓고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보통 예금의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환매 조건부 책 권은 설명이 제외됐다 이랬는데요, 없어졌어요. 2021년 5월 1일자로 없어졌음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은 설명에서 빠져 있는데 작년 책엔 있고 올해 책엔 없어요. 그게 없는 이유가 이게 없어졌어요. 상품 자체가 이제 지워졌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종료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앞에서 쭉 봤었는데 공익형 예금 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우체국 예금 상품 중에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예금으로 정부 정책 지원 및 금융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걸 공익형 상품이다, 공익 예금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이제 보면은 금융 소외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수급금 압류 방지 통장, 요거를 이제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 우대이율 같은 걸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공익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에서 보면 행복지킴이,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호국보훈지킴이통장, 청년미래든든통장, 그리고 희망지킴이통장, 그리고요 건설 하나로, 그리고 우체국 취업 이름 통장,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생긴 통장이었죠, 우체국 취업 이름 통장. 근데 요거가 요구불 예금 중에서 공익형 예금 상품으로 바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설 하나 통장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종에서 2종이 추가가 돼서 8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립식 예금에서는 새출발 자유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장병내일 준비적금이 요게 이제 공익형 예금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치식 예금의 2종이 있는데 이웃사랑 정기예금하고 소상공인 정기예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기억을 또 해두고 우리가 이제 선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찾아내실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우체국 체크카드, 체크카드하고요, 우체국의 또 그 외에 이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펀드라든가 뭐 이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도 뭔가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종류들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